네. 조건 기한 가볼게요. 자, 조건 기한은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147조 1항 2항 3항 152조 1항 2항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말이 효력이죠.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것이다. 조심하십니다. 다음에 조건 기한을 나누는 것은 확실하면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조건. 그래서 조건은 효력이 정지 조건이라는 말이 있고 무슨 조건? 이두 가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정지 해지 위에다가 발생만 하나 적어놓으면 돼. 푸는 방법이야. 좀 보세요. 뭐돼 있다가 착 발생한다고. 이게 무슨 조건? 그럼 해지 조건은 발생했다가 성취가 되면 뭐 한다? 해제,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뭐다? 플러스를 가는 방향이고, 해제 조건은 발생시켰다가 마이너스 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뭐가 됐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일단 아파트 주는데 안 되면 돈을 내놔. 그게 뭐다?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해제시키는 거. 장학금 줄 때도 해제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과 정지 조건으로 장학금 주는 경우도 있다. 성적이 처음에 우수했을 때는 학교 들어갈 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죠. 무조건? 아니죠. 일단 장학금을 주는데 중간에 F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된다. 끝. 들어갈 때는 저 끝에서 대기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뭐야? 성취된 발생한단 말이야. 또 여러분들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 뭐 샀다고요? 그럼 소유자가 소유권이 나한테 있을까요? 회사한테 있을까? 왜요? 할부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내거 아니야. 그럼 뭐야?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이야? 해지 조건이야? 정지 해제. 수익은 나한테 안 왔잖아. 그래서 할부 다 내게 되면 비로소 뭐야? 내 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정지에 모아가지고 해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7조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이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두 번째, 해제 조건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 해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기도 하지요. 근데 사망 당사자 간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해야 한다? 특약을 맺으면 소급표가 인정될 수도 있네. 자, 정지 조건 예를 들게요.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월. 자, 210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갖다가 갑이 병한테 조건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이번 시험에 뭐 하시면? 패스하시면 이거 그냥 안고 뭐하라? 예, 준다. 열심히 공부해서, 예? 드디어 병이 뭐 했어요? 조건 성취를 했어요. 자, 합격하기까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월이 지났어요. 응?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병은 저 차임을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성격 그때부터 발생합니까? 성립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합니까? 당연 언제부터? 합격 그때부터니까 합격하기 전까지 여기서 나왔던 차임 있죠? 예? 200만원 그죠? 곱하기 8개월 1600만원은 누구예요? 갖고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에 다른 거 없어요. 언제부터니까? 거슬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근데 여기다가 특약을 달았어요. 특약 달았어. 합격하면 보너스. 보너스 뭐야? 거슬러 올라가서 좀 줄게. 내가 다는 못 주고 넉 달만 올라가자. 언제까지? 4개월치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단 특약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표 인정할 수도 있죠. 그게 몇 조? 147조 몇 항이다? 3항. 3항 맞아요? 자, 해제 조건 가볼게요. 무슨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병한테, 자, 그냥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전해줄게. 열심히 해라. 대신 뭐 하면? 응? 패스가 혹시 뭐요? 안 되면 도로 뭐하라? 반환하라. 그럼 방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또 병이 또 뭐야? 공부 관심이 없어. 이걸 을한테 임대를 해. 뭐 한다고요? 보증금 1000만원 해가지고 뭐야? 얘는 또 500만원씩 받아먹어. 얼마씩이요? 할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뭡니까? 받아먹었죠? 떨어졌어? 그러면 언제 돌려주는 거야? 그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효력을 잃어? 그러면 여기 받은 차임은 누구 거? 병 거라고, 병. 그러니까 떨어져도 실익은 있네. 500만원 곱하기 뭐야? 8개월이니까 얼마? 4천만원 수익은 올렸잖아. 그러니까 고마워서 뭐야? 떨어져도 뭐야? 뭐는 얻어? 채 받아먹을 수 있잖아. 붙으면 더 좋고. 그래서 갑이 뭡니까? 이걸 알아채리고 뭐라고 맞아요? 특약을 맺는다고. 너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다 뱉어내. 특약 달 수 있어 없어? 원래 언제부터인데? 그때부터인데 처음부터 다 원위치 시킨다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사망이야. 그때부터인데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다가 까맣게 좀 진하게 해가지고 조건은 원칙적으로 비소급표. 빚자는 뭐죠? 아닐 빚자야. 소급표가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한다는 얘기야. 1항 2항을 두고서. 응? 근데 3항에서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지문이 맞아요?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있죠? 그럼 또 이렇게 나오죠. 조건은 원칙적 소급표가 없는데 특약을 맺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 몇 항 때문에? 3항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측에 보세요. 152조 기한이란 말이 있어요. 기한. 기한 있죠? 시기 있는 법령에는 기한이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령에는 기한이 뭐예요?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죠. 그러면 잘 보시면 147조 1항하고 152조 1항은 비슷한 점이 있지.
마지막 말이 아니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같고 또 해제 조건은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 같잖아. 차이가 이제 뭐냐면 확실과 불확실이야. 그러면 자 오늘이 며칠이죠? 응? 9일이요? 또 오늘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대차? 임대차 계약하면 기간을 약정하겠지. 기간을 정했어요. 자, 우리 임대차는 2015년 자 8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016년 7월 30일까지 하자.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죠? 그럼 임대차는 언제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거야? 응? 8월 1일이 확실하죠? 오면 뭐 한다? 시작한다. 시기. 그 내년 언제가 오면? 7월 30일이 오게 되면 임대차는 끝난다. 종친다. 종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망이 없죠. 그래서 147조 사망을 빡사 하셔야 돼. 147조 몇 항이요? 사망을 빡산 이유는 152조는 사망이 없지. 왜 없을까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계약서에다가 앞부분에다가 기간을 이렇게 약정했죠? 응? 그렇고 밑에다가 계약서 끝에다가 특약 이걸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적어놨어. 2015년 7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6월 30일까지 하자. 이렇게 만약에 특약을 적었다 한다면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이 며칠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 특약을 달아가지고 임대차는 언제부터? 한 달 거슬러 올라가서 7월 1일부터 발생시키고 요거는 내년 6월 30일 날 끝내자는 얘기 아니야? 뭔가 굉장히 뭐야? 말이 앞뒤가 잘 안만 느낌 들잖아. 그러면 이거 쓰면 어느 걸 원한다는 거야? 아니 만약 두 가지 있다면 어느 걸 원한다는 거야? 아니 기간적 특약이 우선하잖아. 이걸 원했다면 특약까지 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적지 말고 오늘 며칠이니까 그냥 며칠부터 이렇게 정하는 거지. 정해놓고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 발생시키는 논리가 안 맞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탕이 없다. 152조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시험에 기한은 원칙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응? 그러면 이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은 그 밑에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밑에다가 특약 정해도 무효야. 특약을 정해도 소급표가 인정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한은 원칙 예외 나눌 수가 없습니다. 특약 정해도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한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시점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 발생 소멸을 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야. 그래서 152전은 메탕이 없다. 그래서 기한은 특약을 맺어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넘어갈 수 있죠. 이게 기한이 원칙 소급표 없다는 뭐야? 틀린 거예요. 원칙 예외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없다? 소급표가 없지요. 자, 하나만 내면 좋은데 여러분들 또 의사 능력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시험에서는, 아니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뭐야 헷갈리게 하는 거지 뭐. 조건 그리고 기한은, 예? 시험에 원칙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조건은 괜찮은데 기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방법 이렇게 섞어서 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뭐하고 뭐가 구별된다? 조건과 기한이 반드시 뭐 할 것? 구별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서 149조 조건부 권리의 뭐다? 처분.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 조건부 권리를 조건부로 거기 처분할 수도 있고요, 조건부로 상속받을 수 있고요, 조건부로 뭐 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요, 조건부로 뭐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잡고 연습하세요. 맨 끝에 담보로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상속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열거된 조문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문에 나온 거 틀리면 진짜 치명타니까 이런 걸 제가 로쿠꺼 조문이라고 그러죠.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 한번 오른쪽에 적어보세요. 빈 여백 있죠? 로쿠꺼 거꾸로 해. 그게 숫자 부를게요. 149조 밑에다가 187조 밑에다가 194조 밑에다가 197조 360조 자 360조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실비 실행비용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1년분 위약금 이자 원본 아셨습니까? 아니 그 열거된 것을 조문에다 확 시험 냈을 때 그걸 틀리지 말란 얘기야. 197조는 평공자 선 거기까지는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194조는 간접점유 권권권 차차치 그때 치가 뭐야? 두 번째 차 임대차 첫 번째 차 권 딱 나와야 돼요.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49조는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딱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선정한 제목 있죠. 20분 동안 탁 스피드하게 뭐야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우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0개 가지고 계속 돌려 매일마다. 그러면 하도 보면 나중에 그 좌절이 이해가 돼. 그 조금 정도 부탁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무 또 민법만 하면 안 되지. 뭐도 해야 돼. 학교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이처럼 몰라 나는. 그래서 민법에서 아 공부하는 방법이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본인이 느끼면 민법에서의 공부하는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잖아. 과목마다 많이 나눈 것들 딱 선정해가지고요 스피드하게 탁탁탁탁탁 뭐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놔라고 이렇게 그냥 막연히 책 보고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 여러분 특강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럼 특강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갖다 뭐야 보시라는 얘기야. 특강 듣는 날 갖다 넘기지 마시고 힘들어도 특강은 무조건 들으세요. 힘들어도 그걸 나중에 뭐 나중에 듣겠다 나중에 시간 없어. 그때 들어두면 당장은 힘이 들지만 거기에 조금 내공이 쌓으면 이제 특강 듣는 게 뭐야 이렇게 힘들지가 않고 그 들으면 자꾸 뭐야 이렇게 조금 쌓이는 거야. 근데 이제 안 들어놓고 나중에 이제 몰아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조금 좀 여유 있을 때 특강을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로쿠고 조문 있죠?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딱 해가지고 쫙 조문 한번 뭐 읽는데 뭐 20분이 걸려 뭐 5분이 걸려 바로 퍽 돌아가잖아요. 그 무슨 조문? 그 열거된 것 중에서 뭐가 탁 나 걸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문제 풀 때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149조 자 거기 보존이란 말 있죠. 이 보존은 다른 말로 가등기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진심일까 아니면 저게 날 가지고 놀리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라고 물어본데 야 가등기 좀 해보자. 왜 가등기 하나 할까요? 합격 아파트 준다라고 했잖아. 그럼 먼 훗날 합격하면 장래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잖아. 그럼 지금 당장 본등기는 못하니까 임시로 등기하자. 그죠? 그럼 가등기하면 순위가 기재가 되지. 가등기 순위 기재됐지. 그래서 먼 훗날 뭐하면 합격하면 본등기하러 들어가면 되잖아. 본등기에서 본등기 순위 찾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이해한다. 그러면 바로 가서 본등기하면 뭐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뭘 안 해주면 좀 비양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할 때 뭐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조건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우측에 153조 1항이 있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 목용나 추정 대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서로 기한 이익 있다고 싸우고 있어요. 조문에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자 이게 본다야 추정한다야? 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보호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가 채권자가 지한테 기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면 가는 거고 못하면 채무자. 다음 151조 타이틀 제목이 무슨 조건?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 이랑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세질서에 위반한 것. 선량한 풍속 기타 세질서에 위반한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불법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그럼 조건이 모일 때는 불법인 때에는 조건도 무효고 그 법령에도 뭐다? 무효. 따라서 주기전이면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주었다 한다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종쳤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법률 해당 시 이미 성취. 이미 성취란 말 있죠? 그게 이제 기성이라고 그래요. 뭐다? 자, 이미 성취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됐을 때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요. 해제의 조건은 뭐다? 무효로 한다. 자 보세요. 정지 조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는 것이고요. 해제 조건은? 그러면 이제 무슨 조건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대답하세요. 기성은 플러스죠.
정지는 그래서 뭐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플러스 정지는 정지되었다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뭐가 돼 있어? 성취돼 있으면 조건 없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야. 답.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기성은 플러스죠. 해제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마이너스 뭐라는 얘기죠. 해제는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뭐하는 거야?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기성은 이미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뭐야? 가야지 뭐 무효지 뭐. 자, 근데 불능으로 가볼게요. 무슨 조건? 성취될 리가 없어.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가 해제로 갑시다. 해제권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 뭐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은 마이너스죠. 정지는 성취돼 플러스였는데 성취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뭐다? 정지했으니까 무효다 그 얘기예요. 자, 해가 내일 동쪽에서 뜨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마. 뭐라고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뭐하면 뜨면 이 아파트 준다. 뭐 그냥 가져가는 얘기지 뭐. 내일 안 가도 이미 떠 있어. 성취되면 뭐가 되는 거야?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주겠다는 얘기지. 다음, 해가 서쪽에서 뜨면 뭐라고요? 아파트 줄게. 내일 해가 어디서 뜨면 이 아파트 줄게.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야? 얘기야. 말장난이지 뭐. 그죠? 근데 이걸 암기하신 분들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뭐 기 정조 기해무. 그래서 뭐라면 이번 시험 뺏기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고. 응? 뭐 그다음에 불해 저 뭐야 불정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했었어. 근데 이렇게는 좋은데 갑자기 바꿔 나와.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 하니까 갑자기 뭐야? 뭐지? 정지가 기성이야. 계산해 봐 어떻게 돼? 정지는 플러스고 기성은 플러스니까 뭐다? 플러스. 그렇게 바꿔 놔도 답을 할 수 있잖아. 외운 사람은 가서 자꾸 외워야 되잖아. 외우면 별로 좋은 당장은 효과가 나는데 그게 오래가 오래 가지 못해. 오래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뭐야?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불능이 해제야. 어떻게 그러면? 불능은 마이너스고 해제는 마이너스. 해제는 마이너스 딱딱 나오는데 정제가 나오면 갑자기 뭐야?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쑥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지 발생 플러스 발생했다가 해제시키는 게 무슨 조건?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란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고 151조 2항 3항 가지고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가지고 거기다 답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조건 기한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몇 문제? 조문 중심으로 먼저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판례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조건 기한은 먼저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그리고 조건은 특약 따라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기한은 현재 시 확실한 거기 때문에 특약 따라서 거슬러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주 분명합니다. 여기 몇 개? 응? 주제 선정하시. 뭐 힘들면 옆 사람하고 상의해. 야, 너 뭐하니? 나 같이 한번 해보자. 에? 몇 개?
한번 저 그 공부해요. 그게 공부. 기본서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